지리산 산골에서 이유식을 만드는 총각사장 천호 씨. 아까 음식에서 손을 대면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기술이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이리 버려가지고 떡볶음도 100만원, 150만원. 100만원. 그럼 뭐 3년이 되면 끝나간다지. 그의 곁엔 개성만점 커리우먼 새아내가 있습니다. 사장 하나 잡고. 아, 이거 하나 잡고. 또 우리 아들 같아. 죽도 만들고 추억도 만들어가는 죽총각과 새해매들. 사장님은 옆에 있으시면 우리 아들보다 얘는 아프면 병원에 두고 가기도 싫을 거예요. 진짜지요. 꽃보다 아름다운 새해매와 죽총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맥주도 한잔 드릴까요, 어르신? 어제 채볼까? 예? 오늘 죽총각 천호 씨가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모처럼 마음 놓고 즐기는 새할매. 너무 너무 행복해요. 주방 모자 못 쓰시는 그 시각. 머리 너무 예쁘게 하셔가지고. 할머니를 기다리는 한 사람. 그 인방 차사로 나더만. 그런 줄도 모르고 느긋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순남 할매.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게라. 결국 불호령이 떨어지고 할아버지는 단단히 화가 난 모양. 급기야 금술 좋은 부부 사이에 냉기마저 감돕니다. 진짜 좀 일찍 올까 있냐고. 오리골 사준다는데 어떻게 또. 안쓰럽지. 사람 마음은 똑같은 기고. 사람이 산다는 회식도 뭐. 직장 생활의 일부란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애를 태운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진 않는데요. 나이 많도록. 어떻게나 때 안 늦은 걸 늦게 오는 걸 뭐 몰랄 수도 없는 기고. 내 뭘 했는데 예뻐요? 그래 예뻐. 참. 많이 예뻐요? 예? 많이 예뻐요? 할머니의 애교 섞인 말 한마디에 금세 마음이 풀려버린 할아버지. 노부부의 부부싸움은 이렇게 귀엽게 끝을 맺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너무 사랑합니다. 아이고 됐다. 다음 날 공장 앞 텃밭으로 향하는 할머니들. 도마도가 막 썩었네. 가지 따로 오시오. 가지를 수확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제철에 가지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소고기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제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탐스럽게 잘 염은 가지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벌레 먹은 잎이 많습니다. 약을 한 번도 안 쳤어. 그래 놓은 게 벌레가 먹었어. 그래도 거의 목매라 아기들한테는 좋아. 우와, 아이고 귀여워. 좋다. 가지는 치따야 돼. 너무 넓고 맛없어. 진짜 좋지. 요때 따야 돼. 와 이거 진짜 너무 많다. 이유식에 들어갈 재료라 약초처럼 정성으로 길러낸 채소들. 두 개? 한 개만? 길고 짧은 모양은 제각각 달라도 제철에 난 텃밭 채소가 아이들에겐 어떤 보약보다 몸에 좋을 거란 생각은 변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드는 이의 정성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겠죠? 가지 같은 경우에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애기들 변비나 이런 걸 예방을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블랙푸드이기도 하고요. 소고기 없고 가지 없고 젖을 졸여야 되는데. 첫 수확한 가지로 만든 신제품 이유식이 드디어 완성되고. 아이고. 어르신, 이제 두 개 맛보죠, 저희. 예. 앞으로 맛보고 빨리 가면 오늘 퇴근. 맛보고 어르신들이 맛있다 과연 하면 할머니들이 조기 퇴근을 할 만큼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 손녀들이 손자들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먹겠나. 깐깐한 정자 할머니부터 먼저 맛을 보고 뒤이어 인심 후한 순남 할머니도 맛을 보는데요. 맛이 괜찮죠, 어르신? 응. 참 맛이 좋구만. 대박 나갔어요? 예. 아, 진짜 신제품이라도 맛있어.
남김없이 다 비운 죽그릇. 맛은 합격인 듯한데. 사장님 이제 다음에는 많이 맛있게 듣겠어요. 저 맛은 있는데 조금 덜 듣겠어요. 그렇지, 조금 더 볶아 이렇게 맞아. 해야 되는데 좀 덜했죠, 그죠? 끓일 때. 커리어 우먼답게 문제점을 콕콕 집어냅니다. 이거는 합격. 이거는 약간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능근한 불에 이 밥이 한합이 되게 찰기가 있는 그 정도로만 하면 참 맛있 겁니다. 할매들이 있어 천호 씨는 더 맛있는 이유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조용한 산골 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오늘 저희 신제품 나온 가지로 만든 이유식하고 반찬이 있는데 그거 이제 시음도 하고 그 다음에 텃밭도 구경도 하고 어르신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들 좀 왔어요, 애들이. 예. 뭐 따로 갈까요? 토마토! 참외? 토마토? 그럼 우리 토마토 따로 갈까? 청개! 청개 따로 갈까? 네. 한번 가볼까? 네! 야, 가자! 가자! 나는 마음대로 마음이 손잡고 잡아지면 안 되거든. 천호 씨와 새 할매들의 이유식 공장은 원하는 시간에 누구든지 견학이 가능한데요.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저 이거 잘 따네. 이거 보세요. 나 진짜 대박 큰 거 땄어. 예쁜 거 따야 돼요. 예쁜 거. 어떤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옳지. 아이고 잘 따네. 꾸꾸. 이 토마토는 약간 좀 먹어도 되거든.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할머니가 다. 그리고 도시 아이들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외갓집 같은 공간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참외. 왜? 아 이거 못 땄어. 맛있어요? 맛있어. 하나 따야죠. 토마토가 맛있어. 우와. 집에서 잘 안 먹는데. 오늘 현우 어때? 현우가 따니까 재밌어? 맛이 어때? 보통 이렇게 뭐 시중에 요즘에 뭐 안 좋은 것도 많다 이러고 좀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엄마가 직접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저희가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깨끗한 것 같고 진짜 공기도 좋아서 이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텃밭 체험을 마치고 이번에 저희 나온 신제품이거든요. 이게 가지로 만든 애기들 이유식인데 이거는 중기야. 애기들 쓰세요. 반나절 동안 공들여 만든 신제품을 맛보이는데요. 애기가 잘 먹어요? 네, 잘 먹네. 아이고 장군감이네. 이거는 동생 같다. 동생 거. 동생 거. 동생 되게 잘 먹죠. 근데 간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그 재료 맛 때문인가 저도 먹기 괜찮고 애기도 잘 먹네요. 맛이 괜찮겠어? 삼촌 이거 팔면 돈 좀 벌 것 같아? 한 그릇 다 비우는 것으로 밥을 대신합니다. 삼촌 돈보다는 이게 맛있다는 거지. 이거 할머니가 뜸이면 많이 컸다. 엄청 많이 커갖고 똑똑사는데 대통령 돼. 애들이 어머니가 만든 거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먹방 안 하고. 예. 그리고 귀엽지 않아요. 애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엽고 애들 맛있게 먹는 거. 그날 오후. 혼자 어디론가 향하는 천호 씨. 아, 굴에 쌀 가지러 갑니다. 굴에까지 쌀을 가지러 가세요? 예, 좋은 쌀 구하려면 굴에까지 가야 되고 애기들 먹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굴에까지 제가 가고 있습니다. 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채소는 공장 앞 텃밭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데요. 아우도. 그렇지 못한 쌀이나 고기 같은 재료들은 발품을 팔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수매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빳빳하게 키워가지고 이유식에서 중요한 재료가 쌀이기에 가장 공들여 찾은 곳이 바로 이 논입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 잡초는 전부 다 우렁이가 싹 묵어주고 이게 이제 잡초를 싹 먹고 이렇게 먹고 와 이만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진짜 우렁이네요. 농사를 저는 이렇게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스럽고도 그래서 쌀 구하겠다고 여기까지 온 천호 씨를 보는 농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젊은 사람이 그 이유식을 만든다고 그러길래 저 사람이 쓰면 얼마나 쓸까? 잘하면 한 번 두 번 시도다 말겠지. 가격은 비싸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이 찾고 많이 쓰고 그런 걸 보면 대단해요. 패기가 아닌 진심을 보았기에 농부도 천호 씨의 성공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성공하소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이 쌀 드시고 싶어 하는데 너무 비싸서 제가 다 이거는 저 애기들 이유식만 만들고 저희 직원분들은 다른 쌀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에 미안하고 그런데 천호 씨가 구례까지 가서 구해온 귀한 쌀이기에 쌀 한 톨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쌀을 씻는 춘자 할머니. 찌는 듯한 폭염에 불 앞에서 이유식을 만들지만 불평 불만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일 자체가 일, 아기들 미이고. 더운 여름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한 천호 씨. 아 이번에 그 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생각이 든 게 다들 이제 에코맘 다니시고 하시는데 혹시나 이렇게 누나도 이번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하는데 명함이 한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전체 다 명함을 다 팠어요 저희가. 어르신 명함. 우리 강정자 어르신 명함이 있는 사람. 어르신. 감사합니다. 준다면 어르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난생 처음 명함을 갖게 된 할머니들. 예,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돌리시면 됩니다. 앞치마에 부끄럽게 적어놨던 이름 석자가 이제 명함에 당당히 새겨졌습니다. 꿈속 같이 이런 거 할 거라고 생각이 없었죠. 화이팅! 열심히 벌갖고 막 대박 한번 납시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향하는 정자 할머니. 우리 밭에 밭에요? 아무 아니 일 끝나고 집에 가셔야지. 아이고 일 끝나도 혼자 돼갖고 안 오면 안 돼. 취업을 했어도 밭일은 밭일대로 손을 놓지 않았는데요. 채소고 이런 거 해갖고 우리 내도 먹고 우리 새끼들도 주고 새끼들 주려고 이러지 뭐 내 혼자 얼마나 먹는가. 우리 새끼들 도시서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함께 소일 삼아 했을 일.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넓은 밭을 혼자 일구고 있습니다. 적적하진 않으시겠다. 안 적적해. 그래도 또 집이 우드거이 있으면 적적하고 이리 여럿이 약속도 듣고 다니는 게 재미나고. 자식들에게 줄 고추를 말리며 홀로 적적한 시간을 때우는 정자 할머니. 어르신. 할머니 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 와 들어와. 예? 와. 올라오세요. 텃밭에서 딴 방울 토마토를 들고 나타난 천호 씨와 막내 춘자 할머니. 혼자 있을 정자 할머니 생각에 잠시 들른 것인데요. 진짜 많이 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영 북적북적하게 사는 것도 좋네. 어머님이 원래 살아 계시는데 지금은 안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지금 안 계신데 그러면 아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이제 옛날에도 이제 농사만 지으셨는데 어머님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머니들 같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하고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을 또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게 또 너무 좋습니다. 예.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정자 할머니. 아, 이거 우리 저 공장에 쓰는 거 똑같은 게네요. 같은 거. 조립식 빨래 건조대인데요. 조립을 하지 못해 구석에 뒀던 걸 천화 씨가 온 김에 내온 겁니다. 아유, 아들 뭔디 있는 아들보다 낫네. 이름 따야지. 그러니까. 그치. 뭔디 있는 아들은 낫네. 진짜 개전디는 진짜 이거. 아이고. 그래도 아들이 좋지요. 좋긴 좋은데. 좋은 아이지. 언니는 친척보다 가지고 있는 사장이 더 좋단게. 직원이면서 천우 씨에겐 어머니이기도 한 새 할매대. 어르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맥가이브죠, 맥가이브. 금방 했지. 아, 정말 멋있겠네. 힘이 되고. 이제 요래 가지고 이제 작게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천우 씨는 지금 곁에 있는 새 할머니들에게라도 다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해놔. 아이고, 식사는 다음에 와서 할게요. 우리. 일부러 찾아와 준 것이 고마운 정자 할머니. 잘 가세요. 내일 또 볼 사이이지만 헤어짐은 아쉽기만 합니다. 저녁을 한 대 보내면 짠하다. 어? 밥을 한 대 보내면 짠해. 준비를 다 안 해라고. 갑자기 와가지고. 응. 갑자기 와. 며칠 뒤. 숙소에서 꽃단장을 하는 천호 씨. 입가에 미소가 가득한데요. 아, 오늘 여자친구 만나고 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진주에 있는 여자친구를 데리러 온 길. 기다림의 시간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사귄 지 이제 겨우 100일. 오늘 만나도 내일 또 보고 싶을 때지만 평소엔 할머니들과 산골에서 이유식을 만드느라 데이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함께 있는 1분 1초가 금쪽 같습니다.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못 만나는데 주말에는 이렇게 또 시간 내가지고 보려고 데이트 하려고 그러다가 뭐 그날 있었던 이야기 할머니가 오늘은 앵무 따다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 할머니들이 여자친구 있는 걸 아는데 이제 되게 궁금해하죠.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그 등심 때 와가지고 밥을 한번 먹자 그리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시간 되면 할머니들 보러 오세요. 새 할머니와의 만남을 약속하며 달콤한 데이트를 마무리합니다. 며칠 뒤 닭장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할머니들. 큰 거 잡아야 되긴 살찐 거이. 우리 사장님 애인 줄라면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닭을 잡으러 온 것인데요. 요리조리 잘도 피하는 닭대. 생각처럼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아, 잡았어. 어쩌다 저 눈이 멀었나가 잡히니요. 막 이것저것 이어서 막 삼계탕 음란무랑 이어서 해놓으면 참 맛있어. 할머니들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보양 삼계탕이 완성되고 맛있겠지요. 딱 맞춰 유정 씨도 도착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언니랑 지금 만났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아, 닮았네 둘이. 닮았어요? 아, 동글동글하게. 닮았다. 원을 딱 그리놨는가 둘 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아, 그래요? 아. 할머니들의 뜨거운 관심이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 유정 씨. 마치 시댁에 온 것 마냥 좌불안 석입니다. 이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작은 일 하나 거들고 나서야 자리에 앉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놀라? 아이들 많이 났어. 빨라야 되구만.
그런 유정 씨를 위해 직접 구운 삼계탕을 손수 뜯어주시는 정자 할머니. 순남 할머니도 이에 질세라 열매 하나를 건넵니다. 진짜 저희 할머니들처럼 잘 대해주시고 해서 네. 고맙습니다. 다 먹었구만. 다 먹었으면 풀고 되는 거라. 장계, 가시래. 장계예요. 장계, 어르신 언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갑자기 한 번도 그러는데. 아유, 돈을 많이 벌어 가야 되겠는데. 산선 돈 벌인데. 부부가 산선 돈 벌이는 게 제일로 돈이 영에 모이. 거기 가면 간다면 안 되고 살면 좀 온대. 어쨌든 가라 아니면 봄에 가야 돼. 할머니들의 성화가 싫지만은 않은 천호 씨.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조만간 총각딱지를 떼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날 오후 무슨 일인지 천호 씨와 새 할매들이 아랫마을로 내려왔는데요. 뭐 애기들이 유식을 만드는데 이 어르신들처럼 또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주위에 추천을 조금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 사장이 참 대면 우리 대면 또 예식도 자주 시키주네. 대고 욕 본다고. 함께 이유식을 만들 새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꽃보다 할매. 그리 커서 잘 보이겠다. 그리 커서야. 글자가 커서 눈에 확 띄었네. 어려도 되고 우리 정도 돼도 되고. 아마도 우리보다 좀 어리야겠다, 그죠? 며칠 뒤. 꽃단장을 하고 둘러앉은 새 할매. 이유식 공장에 입사를 희망하는 할머니들이 면접을 보러 온 것인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6. 나도 72. 성함은? 강정금.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힘들긴데. 힘이 들어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몸부터는 안 들면 그냥 해. 괜찮죠?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어르신 세 분 계시지만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예. 많이 벌고 또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일이 잘 되지요. 주문도 많이 네, 들어오고 사람도 많이 쓰고 매출도 많고 이렇게 하면 또 같이 일하시는 어른들이 또 많이 생길 거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아직 젊으니까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 이유식을 먹는 아이처럼 천호 씨의 공장도 성장을 위해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거겠죠? 우린 다 큰 존재지. 참 뭐 특별하게 존재라. 아들보다 더 좋지. 우리 일이 직장생활 시기 주제 하면 응? 직장생활 시기 주제 명함 찍어주제 놀러 가라고 돈 주제 얼마나 좋아. 진짜 좋은 사람. 아드님보다 더 좋은 안 되는데. 아들이 좋아야 되는데. 아들은 뭔데 있고 우리 사장님은 옆에 신 게 좋지. 근데 정자 할머니 저쪽 텃밭 보이는 어르신 텃밭 감자 심고 돼지 감자 심으실 때 모습을 보니까 아, 어르신이 지금 심는 게 아 제철이구나. 그게 이유식이구나. 여기서 이유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르신들은 저한테는 해답이죠. 지금 제가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식 사업을 하고 제철 농산물을 갖고 이유식을 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파이팅!